네, 이윤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이어서 체포장 금지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먼저 체포장 금지법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이제 이 지금 체포장 금지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은 그 환경부령이고요. 네.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포장 재질, 그 줄여서 그 제품 포장 규칙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제품 포장 규칙은 환경부령이고, 이 환경부령의 모법인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 근거 법률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의 구조에 보면 포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라는 항이 있어서, 이제 제조자 등이 포장 폐기물의 어떤 발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포장 제품의 어떤 그런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어떤 규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포장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연차별 줄이기, 그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끔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품의 포장 방법, 그 다음에 그 포장 기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다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위 법령으로 이제 위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위임된 그 하위 법령이 오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규칙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품의 포장 지시가 좀 길어서 짧게 제품 포장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포장 규칙이 올그 1월 29일에 공포가 되었고, 이 규칙의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품의 포장 방법,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 환경부에서는 이 제품 포장 규칙의 시행일을 늦추겠다. 언제까지 늦춘다고 했냐면은 지금 6개월간 미루는 걸로 돼서 내년 1월에 이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그 이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올 7월, 8월, 9월 동안은, 3개월 동안은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어떤 소비자의 그런 다양한 그런 전문가 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의견이 수렴된 것을 가지고 이제 올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됐습니까? 이제 그 결국은 제일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기준을 모르겠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것이냐. 이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많은 네티즌들이 뭐 댓글도 달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사회면 탑으로도 올라갔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 포장 재질, 포장 방법을 과도하게 규제한 결과,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파는 묶음 할인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이제 이어지고, 거기에 이제 비난 여론이 막 있었어요. 아니, 정부에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오히려 서민들은 이렇게 묶음 할인 상품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고 이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이거 조금 정치하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이게 지금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몇 가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닐 재포장 제품인데 가격 할인이 안돼 있다. 이러면 이게 재포장 규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가격 할인 여부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거다. 묶음 상태 또는 키워 빨기 상태의 어떤 그 재포장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가격 할인이 좀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환경부에서 밝히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이제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현상들이 이렇게 재포장을 해서 그 끼워 팔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 할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트 같은 데 보면 과자 봉지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중에 뭐 세 개를 가지고 가면은 뭐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끼워 팔기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또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라면 뭐 4 플러스 1 무료 증정 뭐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마트에서 그런 라면을 다섯 봉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재포장을 한 거는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이 4 플러스 1 라면, 뭐 저도 많이 삽니다만 이거는 포장 규칙의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미 출고 당시부터 그렇게 제조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 플러스 1 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온라인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뭐 제재가 없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은 지금 뭐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재포장으로 인한 어떤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보면은 대형 유통 업체들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특히 재포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이제 환경부령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곳들인데 여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규칙 11조를 보면 그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 수입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재포장 금지의 대상 업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고 있는 업체가 첫 번째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제조업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 그러니까 결국은 오프라인 매장만 이 규칙에 규제를 받는 것이고 온라인 매장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건 하루빨리 고쳐야 되고 내년 1월에 이제 이 규칙을 다시 시행할 때쯤이면 이 11조는 아마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참 이게 짚어봤지만 좀 복잡한 사안인 것 같긴 한데요. 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저도 그 기사 본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단톡방에 막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좀 심하다. 누가 하는 게 더 심한 워딩을 썼었어요. 이제 그분들은.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헌법소원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가만히 이 규칙을 뜯어보면 사실은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묶음 할인을 빙자해서 자꾸 그렇게 포장을 재포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묶음 할인을 하면 하되 재포장을 하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고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그 묶음 할인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에 우리가 천착할 것이 아니라 이 재포장을 규제하는 그 목적,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재포장과 그다음에 과대한 어떤 이런 포장 사용을 줄여갈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는 그러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각계각층의 의견 잘 모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